이번에 선사랑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5차 5.1 건축투전에서는 건축설계 현상 모집, 건설분 가로운 발표, 뿌로암 담해체를 비롯한 현대화 경련, 그 건제품 전시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 외부 이 마감 자재와 그리고 공업 폐설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첨가제를 비롯해서 이 국산화된 우리 건제품들을 놓고 이 건제 전시회가 진행되는 것이 이번 축전의 특징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건축 형성 작품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당의 우대대로 이 건축 창작물에서 자기 지방, 자기 지역의 특색이 잘 살아나게 이렇게 창작돼서 이 전시된 것으로 하여 이 참관자들과 이 전문가들, 특히 비전문가들까지도 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 축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5.1 건축 축전에 중등학원 형성 설계를 내놨습니다. 이 형성 설계에서 기본은 중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게 삼각형과 분도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럭셋 건축에 맞게 태양열 물갈기와 태양열 전지판, 풍력 에너지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학생들의 휴식에 충분히 파장할 수 있게끔 옥상 럭카, 그리고 여러 가지 휴식 공간들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 에너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 이번에 럭셋형 산림집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면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붕에는 온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냄새를 숨으면서 적극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체계를 더해봐요. 빗물을 조금 모아서 산림집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 이용할 수 있게 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열난방 체계를 더해봐 하였습니다.